지금 경주 황천공원에 황토 맨바퀴를 걷고 있습니다.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맨발로 걷습니다. 그러니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서 즐겨 걷고 있습니다. 여기는 황천공원 앞 맨발길은 큰 소나무가 고목이 우거져 있어 아무리 더워도 그늘이 져 있습니다. 버시랑과 바와 같이 바닥은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. 아들님과 삼손이라 하나 내가 있는데 그 집에가 먼저 잘 먹지를 못해. 우리 엄마 그 집에 나도 잘 먹고 엄마 그 집에 아주 잘했어. 황토길 옆에는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주위 경관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유치님께도 권하고 싶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약 20, 30분 정도라도 맨발로 걸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? 여기는 향나무도 있고 앉아 쉬는 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길 옆에 냉문동도 심어서 보기 좋도록 하였습니다. 맨발로 걷는 길 중간에는 이렇게 바닥에 돌을 깔아서 아주 발바닥에 자극을 많이 주도록 해놨습니다. 아주 참 자극을 깔아서 걷기에 좋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통나무를 굵은 통나무와 또 작은 나무들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.
여 보시나무 같이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. 걷는 것도 주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. 요새의 건강관리는 남자분보다 여성분들이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디에 증거를 위하여 맨발로만 걸읍시다. 발은 제일 위에 신장해서 또 여기는 신발장자 Thank you.